서울 경기 행정방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삶의 지혜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분야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발생되어 이에 적응하고 대처하는데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현재 한국삼생각연구원장이시며 도서출판 큰 생각의 대표로 계시는 신영출 행정학 박사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삶의 방향과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삼생각연구원 신영출 원장입니다. 여러분과 화면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삶과 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바와 같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그 생활과 모든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소비를 직접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받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기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주문만 하면 집에까지 배달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새로운 그 기기들이나 새로운 회사들이 지금 그 기존의 백화점들의 그 매출액을 무려 두 배 이상을 다 넘고 있고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상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습의 변화까지 완전히 혁신되고 또 변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학교에서 직접 교실에서 출석하기가 어렵고 또 일도 직장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떤 시스템, 줌이나 또 일에 있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해가지고 그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 아마 상당히 자녀 학습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염려와 또 고통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스마트한 인재 육성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제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교육은 옛날의 종전 교육이 어떤 학력이 좋고 스펙이 좋은 그런 베스트 피플을 요구했다면 그 이후에는 인성이 좋은 라이트 피플을 요구했고 요 최근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스마트 피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피플을 양성에 의한 그런 교육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가져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창의적인 학습 방법을 좀 그렇게 우리가 모색하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월드 이코노미 2000년도 10월에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2025년까지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은 첫 번째로 분석적 사고와 혁신, 두 번째는 실천적인 학습과 그다음에 학습 전략, 세 번째는 복합적 문제 해결과 그 필요한 그 역량, 네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력과 그 분석력, 다섯 번째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 전반적인 걸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문제 해결력,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전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에서부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쪽으로 역량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종전에 기존의 어떤 교육 틀, 기존의 학습 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역량의 배양, 또 새로운 어떤 창의성을 추구한 시대로 넘어가면서 종전의 교육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더그 창의적인 사고력, 또 문제 해결력, 프로젝트 수행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건 우선 그러면은 그 창의적 사고력을 어떻게 배양할 건가? 물론 뭐 학교에서도 그런 걸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발전되지 못하고 있고 그또 사적 기관에서는 상당히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마 걱정이 크실 겁니다. 그러면은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뭔가, 창의력이 뭔가 그것부터 우선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우리가 그 잠을 잘 때의 재해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사고를 깊이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서 하는 사고력이 한90% 이상 정도 되고요.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고 좀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는 10% 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도 그 새로운 창의적 방법으로 하는 거는 극히 적은 형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타고 태어난 어떤 능력 외에 항상 학습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사고력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하는 논리적 사고력 또 비판적 사고력에 더해가지고 그매 일상에서부터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그 항상 그 준비를 하고 그런 학습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그 교육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 학교 이렇게 3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좀 미흡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교육을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꼽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교육은 어려서부터 이 밥상머리에서 아이들한테 지혜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그 탈무드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교육은 그 어떤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 항상 토론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그 언제든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모든 의견을 내는 그런 토론식 방법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 직장에서는 어떤 문제라도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가 함께 그 지혜를 구하고 해답을 구하는 후추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육이 가정에서는 학생들하고 거의 그 대화도 안 되고 거의 정기적인 어떤 바람직한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학교에서도 입시에 갇혀서 애우기식이나 단순 지식 암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협력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하는 게 굉장히 선진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 및 학습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떤 가정, 사회,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교육의 문제를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좋은가를 그 대안을 모색하고 또 그 대안을 중심으로 어떤 게 과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거라는 거를 모색해보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다음에는 좀 더 그러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를 중점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